엑소옥주입니다. 오늘 밤도 역시 친일파들은 잠을 뜬 눈으로 밤을 새우는 그런 날이 되겠군요. 후쿠시마 현 앞바다에서 또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규모는 4.1이고요. 전원의 깊이는 50km입니다. 4월 18일 10시 1분에 오전 10시 1분에 발생을 하였습니다. 오늘 밤도 역시 친일파분들은 일본 내에 있는 친일파분들, 그러니까 일본 내에 있는 순수한 교민분들과 그 순수한 유학생분들을 제외하고 친일을 위해서 일본에 가 계시는 일부 친일파분들은 오늘도 역시 잠못 드는 밤이 될것 같습니다. 미야기현 앞바다에서도 또 지진이 났습니다. 4월 18일 15시 6분경입니다. 규모는 3.6이고 50km, 진원의 깊이는 50km입니다. 오늘 미야기현에서 5.8의 강진이 있었죠. 그 다음에 또 지금 3.6의 지진이 또 발생을 하였습니다. 지금 일본에 계신 친일파분들은 정말 오늘 밤 어떻게 또 뜬눈으로 밤을 새실지 걱정입니다. 도쿄에서 또 지진이 오늘 4번 발생을 하였습니다. 계속해가지고 600번, 며칠 사이에 600번 이상 도쿄에서 지진이 났었죠. 그래서 지금 저희가 리쿠해구에 대지진을 굉장히 염려했었는데요. 4월 17일 같은 경우는 도쿄에서 지진이 없었는데, 지금 4월 18일에는 또 지진이 도쿄에서 4번 발생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또 리쿠해구, 결국에는, 제가 예상했던 부분은 지금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만에서 홍준ファレン 이란에서 연합훈이를 통해서 이제 낮에 통과해가지고 도카라를 통해서 이제 구모모토 대지진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제가 염려하는 부분은 지금 이 미야기현과 그 후쿠시마 쪽에 지금 지진이 나고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혼슈 쪽에 대지진이 또 발생될 것을 좀 염려가 됩니다. 지금 미야기현 쪽에 제가 그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평양 이런 식으로 이제 2011년도 동일본 대지진 당시에 뉴질랜드에서 6.1의 지진이 있은 후에 보름 뒤에 3월 9일 날 미야기현에서 7.3의 지진, 그 다음에 2일 뒤에 동일본 대지진이 났고요. 역시 10년 뒤에 뉴질랜드에서 3월 5일 날 8.1, 그리고 또 역시 또 보름 뒤에 3월 20일 날 미야기현에서 7.2, 그 다음에 지금 오늘 4월 18일 미야기현에서 또 5.8. 계속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야기현과 후쿠시마 쪽에, 이 혼슈 쪽에 또 대지진이 날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전 지역이 지금 리쿠해구 그리고 일본 전 지역 혼슈, 홋카이도 지금 전 지역이 일본은 대지진의 전조 현상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느 한 지역이 안전하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대만 역시 지금 안전하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 오키나와 쪽으로 해서도 계속 지진이 나고 있고 요나쿠니 쪽으로도 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대만 역시 요나쿠니 그다음에 이토만 그다음에 류쿠 아일랜드 나제 그다음에 도카라 계속해서 지금 지진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죠. 대만 역시 바로 요나쿠니 같은 경우는 오키나와 현보다 오히려 대만과 가깝기 때문에 대만도 역시 대지진의 가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대만의 짜이, 랴올리 이쪽도 계속 지진 나고 있죠. 까오성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어느 시점에서 대만 역시 불해고리 지역이기 때문에 구이산과 나툰 화산이라는 화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가 폭발할 경우에는 대만 역시 정말 어마어마한 큰 피해를 볼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는
대만과 일본 두 국가는 대지진에 매우 안타까운 상황에 놓여 있다. 그게 봐야 됩니다. 지금 두 국가는 지금 그런 상황이고요. 근데 일본을 보면은 지금 사쿠라지마라든지 스와나세지마 화산, 이그 큐슈섬 근처 이 가고시마 쪽으로 해가지고 지금 지진이 계속 나고 있기 때문에 화산이 폭발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좀 가능성을 큐슈 쪽으로 더 보고 있고요. 물론 전체가 다 일본 전 지역이 다 지진 가능성이 있지만 저는 근데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 큐슈 쪽 물론 나가노라든지 많은 지역이 현재 위험한 상황이긴 하지만 큐슈 쪽이 좀 많이 불안해 보이고 또 일본 기상청에서도 얼마 전에 그 발표한 내용을 보면은 큐슈 북섬 쪽이 좀 불안정해 보인다는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에 글쎄요 난카이 쪽은 난카이 트러프 쪽은 좀 문제가 꽤 없어 보인다고 얘기했는데 근데 와카야마 쪽으로 계속 지진 나고 있기 때문에 그 역시도 난카이 도난카이 노카이가 대지진의 가능성이 역시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제가 볼 때는 가장 먼저 지진이 대지진이 저는 대지진이 전체적으로 다날 거라고 봅니다. 일본 전역에서 대만도 역시 그 영향 아래에 있기 때문에 위험한 거고요. 근데 이제 그 일본 같은 경우는 가장 먼저 지진이 난다면 저는 저 개인적인 생각에는 큐슈 가고시마 쪽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큐슈 가고시마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물론 지진을 우리가 이제 우리 인간들이 지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말, 뭐 수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지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하고 있지만 사실 아직까지는 과학에 의해서 100% 지진의 어떠한 예측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불가능하다고 봐야죠. 그래서 우리가 지진이 어디에서 정확하게 날 거다라고 이렇게 100% 예측하고 시기를 맞추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죄송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거를 지진이 언제 날지를 알 수는 없지만, 하지만 최대한 지진이 날 것을 우리가 분석하고 데이터들을 계속해서 분석해가지고 근접한 어떠한 정보를 알아내려는 데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비교하는 예를 들면은 지금 그 슈퍼문 개기 일식이 있지 않습니까? 개기 일식일 또 예를 우리가 가능성만을 두고서 여러 가지 가능성을 두고서 우리가 알아보는 것이 이게 지금 슈퍼문 개기 일식이 그 대지진과 연관이 있다고 100%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지금 슈퍼문과 연관성 그냥 하나의 그 가설까지도 아니고 그냥 의견일 뿐입니다. 이건 오해 절대 하지 마시고 그냥 들어주세요. 2014년 4월 16일에 세월호가 침몰을 했죠. 2014년 세월호 침몰하기 하루 전인 4월 2014년 4월 15일에 개기월식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개기월식이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2021년도에도 지금 그 4월 27일 4월 27일에 이제 그 슈퍼문이 있을 예정이고, 그 다음에 5월 26일 날, 개기월식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걸 제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정말 무슨 그, 어떤, confirmed된 뭐 어떤 기상청의 인포메이션은 아닙니다. 이거는. 무슨 KBS, MBC, 뭐 SBS에서 얘기하는 기상청의 그런 인포메이션하고는 전혀 아니에요. 그냥 우리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 나름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들을 같이 공유하고 분석해서 우리가 한번 얘기해보자. 그런 차원이지. 그 정도로 보셔야지 이거를 어떠한 굉장히 exact한 굉장히 정확한 정보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그냥 우리가 수많은 인포메이션들이 지금 인터넷상에 다 오픈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생각, 우리의 생각을 얘기 서로 나누고 공유할 뿐입니다. 어떤
KBS, MBC, SBS 같은 그런 공영 방송에서 그런 방송국에서 하는 그런 정확한 기상청의 인포메이션들을 아니면 대한민국의 기상청의 인포메이션 아니면 전 세계의 기상청의 공식적인 오피셜한 인포메이션을 정확하게 받아들이시고 제가 얘기하는 건 어디셔널한 저 개인의 어떤 한 방송을 한 유튜브 방송을 하는 그런 인포메이션이라 그렇게만 그냥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슬픈 일인데 2014년 4월 16일 날 세월호가 침몰했고 그 하루 전날 개기월식이 있었습니다. 2014년 4월 15일. 그래서 4월 27일도 있죠. 저는 4월 27일 슈퍼문보다는 저는 5월 26일 개기월식이 있습니다. 그게 시간이 20시, 저녁 20시 9분 30초인데 2021년 5월 26일이요. 저는 그때가 좀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그냥 드리는 말씀이 전혀 어떠한 과학적인 근거나 전혀 없는 걸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이제 저는 4월 27일보다는 5월 26일에 개기월식이 지금 마음에 걸립니다. 그러니까 뭐 이거 가지고 고민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그런 일들이 과거에 그냥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 말씀드린 거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하여튼 그런 어떤 저의 걱정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렸을 뿐입니다. 하여튼 시청해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큰 도움입니다. 그리고 친일파 분들은 친일파 분들한테 한마디 하고 이 방송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당신들이 친일을 하면서 일본에 있으면서 친일을 하고 혹은 대한민국에 있는 친일파들도 있을 텐데 일본은 이제 가라앉는 그러한 국가입니다. 더 이상 일본에 이렇게 안주하지 마시고 대한민국으로 다시 돌아오시기를 간절히 예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